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누가복음 13장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예? 아멘.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18명이 딱 죽었는데 이 사건을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거했었던 사람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오늘날 가끔씩 어떤 자연재해를 어떤 분들이 딱 당하게 될때 그분들이 자연재해를 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벌어졌죠. 제가 이 세월호 사건 끝나고 요 설교를 했습니다. 요 구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젊은이들이, 청소년 애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물속에서 죽었던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너무 그 가슴이 아픈 것이거든요. 예, 숨을 못 쉬고 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우나에서 제가 가끔씩 잠수를 할 때가 있는데 좀만 오래 있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죽어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 안에 있었고, 그리고 세월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가 막힌 어떤 뉴스인데 그게 뭐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크레인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속도와 크레인이 떨어지는 속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에 깔려 죽은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에 죽은 이 18사람, 크레인에 깔려 죽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럼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세월호에 죽은 애들이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딱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어휴, 세월호 사건 경험한 애들 불쌍해, 불쌍해.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니들이 더 불쌍해. 그거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희희낙낙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도무지 순종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도 곧 망한다.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운명인지 주님께서 미래를 다 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 비슷한 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월호가 구원파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구원파 비슷한 교리를 구원파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어휴, 세월호 불쌍해, 세월호 불쌍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니들이 더 불쌍해. 그대로 가다가 이와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망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만약에 세월호 사건 그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구원파,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뭐,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뭐 구원받지 뭐, 이런 식으로만 믿고 있다가 도무지 말씀대로 회개를 안 한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니들이 더 불쌍하다. 니들이 더 불쌍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세월호 이렇게 노란 리본 이렇게 하고 추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추모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추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추모. 얼마나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수님 심판이 지옥이에요, 지옥. 세월호 비교도 못해요.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월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갔을 거예요.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똥똥거리면서 희낭낭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 부자처럼 그 누가복음에 부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고통스럽게 막 혀에 물 하나만 떨어뜨려주세요 이러면서 고통받는데 자기가 그런 줄 알았겠어요? 주위에 그 자기 주변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그 아픈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픈 곳에 개가 헌데를 막 핥고 있었단 말이에요. 개를 딱 보면서 어휴 불쌍한 녀석 불쌍한 녀석 그러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엔 누가 더 불쌍해? 부자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더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앞으로 주어질 것을 모르고 현재 그 고통이 안 주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어떤 나보다 좀 더 고통받는 사람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들 스스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파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뭐. 아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월호 때 고통받은 그 사람들보다 더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주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리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구원파 교리 썰을 믿는 식으로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세월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주의 종으로서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대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저한테 네가 더 불쌍하다 이놈아. 네 지금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교회 개척했지. 김권삼 전사 너가 더 불쌍해 이놈아. 너가 말씀 개척해놨 했다라고 해서 제대로 말씀을 증거를 안 해. 예수님 복음 말씀 그대로 증거를 안 해. 네가 더 불쌍해 이놈아. 개척을 해놓고 구원시킨다라고 하면서 네가 구원 못 받는 상황이 너가 있을 수 있다.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제가 심판 피하려고 설교를 그대로 고지것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은. 그래서 이게 멀어지게 되면 심판이 큰 거라 주의 종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호 추모 배치 빼버리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의 기준 그거대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예 제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 꼭 한 번 이 부분이 점검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번에 고난주간인데 이 말씀 한번 나눈 게 원합니다.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누가복음 23장 27절 누가복음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 즉 예수님 십자가시죠. 근데 막 가슴을 치며 막 슬피 우는 무리가 주님을 뒤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 교육에 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슬퍼해야 되고 우리가 더 경건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이 십자가 아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시고 쫓아오는데 그 힘든 고통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때 어떤 할 말을 하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거 너 이거 얘기해야 된다. 너가 고통스럽더라도 이거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다 갑자기 탁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불쌍해. 고난주간 때 어떤 예수님 불쌍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는 분들 예수님 불쌍해. 불쌍해.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이 더 불쌍하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진 거 너희들 불쌍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쓰럽냐? 그거보다도 난 너희들이 더 안쓰럽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나.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요. 너무 너희들이 받을 고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산이여 제발 무너져라. 그래서 나를 빨리 죽게 하라. 이런 날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뒤에 쫓아오는 무리한테 딱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역사적으로 뭘 상징하냐면요. AD 60년에 티투스 장군이 실제 예루살렘 침공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살육하는 것입니다. 살육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살육하는 것이죠. 아주 뭐 거의 유대인 씨가 말려질 뻔했었던 것이었거든요. AD 60년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내가 받는 고통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조금만 당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십자가 고통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십자가 고통을 이루시고 구원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만 버티면 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그러니까 나 불쌍하다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회개 안 하면은 니들이 더 불쌍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푸른 나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마른 나무는 누구예요? 너희들인 것이에요.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됐는데 죄 없는 나도 너희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이렇게 이런 고통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깐 우리 이 말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 잠언 26장 17절 잠언 26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41페이지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17절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가 아니다. 옆에 개가 있는데 개가 왈왈거려요. 왈왈. 근데 이 개가 좀 무서운 개인 거라 좀 장성한 개인 거라 장성한 개 옆에 지나가면 저는 가끔씩 좀 두려움을 약간 느끼는 것이거든요. 왈왈 그런 게 아니라 왈 막 이런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가 그 이빨도 굉장히 날카롭고 애가 폭력적으로 딱 보이는 그 맹견이 있어요. 맹견. 그러니까 이런 애 갑자기 뭣도 모르는 애가 걔 귀를 확 잡으면 걔가 어떻게 돼? 왜? 하면서 막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귀를 안 잡으면 되는데 지나가다가 개 귀를 왜 잡아요? 지나가다 개 귀를 확 물어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죄에 간섭하지 말고 지금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든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 딱 보고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점검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이용해 먹는 수단이 뭐냐면 다른 사람 어떤 사건을 자꾸 간섭시켜요. 간섭시켜서 자꾸 동질감을 누리게 하고 그 감정적인 혼의 어떤 그 엮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감정으로 사람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감정의 줄로 사람들 그 묶는 것입니다. 묶는 것. 혼의 묶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혼의 묶임. 고단수가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중에 고단수 정치인들이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럼 와, 너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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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막. 그럼 진짜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가지고 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인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막
나쁜 놈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막 사람들 동원시키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딱 접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사회 어떤 자리에 점령을 해서 거기에서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 다 제껴버리고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그래서 로봇처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서 그 사람 똑같은 그 감정과 엮여지면서 조종당하는 삶 살다가 나중에 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정치에 엮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 가운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 개가 지나가는데 개 같은 그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맹견과 같은 단체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도끼가 서려요. 어떤 그 단체가 들어가면요. 막 도끼가 서려서 사람들이 눈빛이 막 꼭 삭발을 또 해. 삭발을 막 하고 막 그러든지. 삭발을 못하러 해요. 삭발해가지고 뭐. 이게 뭐냐면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확 엮여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딱 보입니다. 특별히 여자가 삭발을 하면 굉장히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불쌍한 건 둘째치고 불쌍한 게 보이냐? 그러면 나한테 와라.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일어나자. 막 걸기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엮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호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죠. 불쌍한데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틀 안에 엮으려고 그 세월호 사건을 조종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 우리 어머님 가게 도와줄 때 시청 왔다 갔다 했거든요. 광화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경악스러운 제가 어떤 퍼포먼스를 봤는데 세월호 퍼포먼스인데 세월호 배를 풍선으로 막 띄우더라고. 기가 막 그걸 못하러 뛰어요. 그거를 불쌍하면 불쌍 그러면서 세월호 노래를 부르면서 세월호 세월호 이러면서 율동을 막 해. 못하러 그러냐 말. 그러니까 나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못하러 그러냐 말이야. 못하러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거를 보고 퍼포먼스가 접촉점이 되어서 나한테로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조종을 당하라 이거예요. 감정적인 엮임을 같이 당하자. 이게 혼의 묶임인 것이거든요. 이게 남녀간의 관계에도 혼의 묶임은 이게 이용 잘하시는 어떤 카사노바 애들이 있어요. 교회 카사노바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걸 잘하냐면요. 감정적으로 확 엮습니다. 굉장히 자기 연민스럽게 여자애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자애가 불쌍해 보여. 이러면 뭔가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그 여자가 이쁘기까지 해. 이쁜데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면 남자애들이 갑자기 긍휼함이 확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까이 갔다가 확 엮여버려요. 정욕의 용으로 확 엮여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통수 확 때려버리는 거라. 전 이런 흐름이 그때 당시엔 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엔 모르고 당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니까 확 느껴지더라고. 결혼하니까 분별이 다 돼요. 결혼하면 어떤 놈이 카사노반지 다 남자애들도 그런 애들 있습니다. 남자애들도 가끔씩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라 아, 불쌍해 보여.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확 엮여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끝장나. 그래서 혼의 묶임이 이게 정으로서 엮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에 묶이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공정하게만 하면 됩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일 처리를 그렇게 감정이 엮여가지고 뭐 돈을 내준다고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은 끝장납니다. 보증금은 정 때문에 보증금 써가지고 80년대 다 망했거든요. 어떤 가정들은 내 주위에 초등학교 때 애들 얘기 들으면 슬픈 빛을 딱 띄는 애들이 야 너 왜 슬프냐 아빠가 보증금 썼어 막 내 주위에는 다 보증의 시대가 그때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보증 없죠. 요즘엔 보증 뭐 다 처리가 됐는데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확 엮여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엮임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다만 어떤 그 주위에 재앙들이 딱 일어나는 거 딱 볼 때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세월호처럼 망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공정하게 여러분들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가정을 챙기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딱 접했을 때 가정에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면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우리 가족, 저 가족, 세월호 가족은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 가족은 불쌍히 안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 우리 가족 애는 막 개판치는 세월호 불쌍하다 하는데 요즘에 막 가족 부모님들이 애들을 막 죽여버리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더라고. 자기 애는 방치하면서 세월호 애들은 불쌍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월호가 불쌍하면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을 정말 먼저 이렇게 챙기시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개한테 엮이지 마세요. 개한테. 남의 죄에 간섭하는데 고난받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우리 같이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2페이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어떤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이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받게 되는 고난이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혼으로 다 엮어놓고 어떤 사람들 고난에 막 쳐넣는 그런 리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엮이지 마세요. 절대로 엮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면서 가정을 세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가족 안에서 복 주십니다. 요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 우울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항상 보면 우울해. 우울 기질이 샥 서려 있어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죠. 그 사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막 우울해져. 나도 우울해지면서 자꾸 막 나도 엮여. 막 그러면서 나도 막 갑자기 나도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절대로 엮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 우울함을 자꾸 느끼시는 분들이 내 우울함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 위로하러 딱 다가오잖아요. 이러면서 야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압니다. 장애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분들 이렇게 장애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딱 접근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딱 접근할 때 딱 컨트롤의 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지치는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덕이 안 되고 나도 덕이 안 돼가지고 서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만큼만 딱 도와주고 지치지 않은 만큼만 딱 도와줘. 나중에 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열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한번 열정적으로 도와줬다고 확 다운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장애인이랑 관계가 부담스러운 거라 그러면서 영원히 막 장애인은 그래 이러면서 막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본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안 돼요. 내 이웃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내 몸과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지 않을 만큼만 딱 도와주고 그 선에서 딱 이때 정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정을 끊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또 더 잘 도와주려고 정을 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할 테지만 근데 아무튼 쓸데없는 고난 당할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전에 주시기 원하셨던 복으로 충만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항상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그리고 가족 관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불쌍해 이러면서 막 교회에 막 그 뭐 우리 교회 교인이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교회도 어떤 흐름을 가져와가지고 단체로 막 엮어버리 혼으로 엮어버리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해요. 예. 들어오면 끝장이에요. 들어오면 신천지가 그러죠. 신천지 거기 들어가면은 끝장이에요. 끝장 못 나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군대 조직 같은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막 굉장히 정제감이 듭니다. 어떤 그런 군대 조직 같은 어떤 그런 데 가면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에 여러분 엮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확장시키세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들이 뭐 글 쓰는 일이면 글 쓰는 일이고 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딱 쥐고 있을 때 여러분들 백교회가 막 우리가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요 정치인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느 실권을 딱 쥐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백교회가 못하는 거 혼자예요. 다니엘이 혼자 막 다 합니다. 혼자 다 그냥 느부갓네살을 후려버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꿈을 막 다 해석해가지고 막 다니엘이 죽을 때쯤 됐을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딱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 다니엘의 영역이 최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100명의 100교회가 중보기도 하는 게 한 명의 다니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자체가 영역을 행사하는 기독당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당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럼 뽑아줍니까? 그 뭔가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뭐 다 저렇게까지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불신자들한테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기도 많이, 말씀과 기도만 딱 하게 하고, 가정에 가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주의 교훈 관계로 양육하고, 자식들은 부모님 공경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힘들어도 그렇게 자꾸 부딪히고, 힘들어도 그렇게 또 부딪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또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총,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길을 어느 순간 확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절대로 내 인생 조종당하지 않게 하여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 온전하게 이루어서 내가 어떤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